도시 외곽 국도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 옆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중 한 곳을 얼마 전 저희 취재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자동차 창밖으로 던져진 쓰레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진주 지역 국도변에서 청소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봉사단체. 취재 기자도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청소 구역은 서진주 IC 인근 자동차 전용 도로. 멀리서 봤을 땐 500m 남짓한 길이의 화단에 쓰레기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청소를 위해 가까이 다가간 화단의 상황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가 시작된 지 불과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쓰레기 봉투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도변 청소를 시작했다는 봉사단체는 대부분의 도로 상황이 이곳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화단에서는 먹다 버린 조개 껍데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어린아이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나쁜 어른들, 앞으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나온 할머니는 어른들을 꾸짖는 아이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차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 버릴 곳 없으면 창밖으로 하나씩 던진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이곳과 같은 국도변의 경우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 구간이 무척 긴데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 1차선의 경우 청소차가 멈춰서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여기 이제 쓰레기를 줬다가 그날 오전에 다 못했어요. 못하고 이쪽 부분에 이건 너무 좀 심한데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지나고 보면은 지금도 아랫게 주셨는데 또 봉지를 던져놓고 가는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치듯 지나며 무심코 도로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 도로 옆 화단에는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양심들도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